I'll just do a little for dairy. Okay, 278. Seven? Yeah. Hello, how are you? Good, thank you. Minty caramel latte. Okay, and your name is? Arthur. Arthur. Thank you, 572. Thank you. Have a good day. Hello. Hi. It's all white. Yeah? That's it. Okay, with the bone bowl milk? Yes, it is. Right? Yeah. Your name is 520. Thank you. I'll record you when you're ready. Okay.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콩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캐나다에 온 가게, 온 레스토랑, 혹은 카페들이 모두 문 닫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스타벅스는 꿋꿋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캐나다에 머무르고 계시는 워홀러 분들이 좀 그나마 좀 무난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스타벅스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는 워홀러들이 빠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스타벅스의 자리 티오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근무 환경 혹은 제가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스타벅스 지원을 온라인 지원으로 한 15군데를 넣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두 군데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지점은 이력서를 또 따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딱 그 두 곳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자체가 워낙에 좀 오프라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뽑는, 아직도 오프라인 이력서를 좀 보고서 결정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제가 왔다, 인터뷰를 하게 됐다. 면접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들은 일단 자기소개. 자기소개는 점주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나는 어디 나라 사람이고 워홀로 왔고 워홀 비자는 언제 만료가 되며 언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커피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필 같은 그런 간단한 자기소개를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를 아느냐. 그래서 라떼와 카푸치노의 차이는 여러분 거품의 차이입니다. 카푸치노는 라떼보다 좀 더 거품을 많이 해가지고 만드는 게 카푸치노예요. 그 다음에 모카 어떻게 만들어? 뭐 이런 기본적인 커피 질문들을 하셨는데, 모카는 커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초콜릿 시럽, 그리고 에스프레소, 그리고 우유로 만듭니다. 그 다음 질문이 커스터머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었는데, 좀 최대한 손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 가게에 왔을 때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좀 즐기다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커스텀 서비스인 것 같다 라고 그런 식으로 좀 모범 답안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동료가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이게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말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슈퍼바이저나 매니저한테 얘기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손님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해?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손님의 컴플레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불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기쁘게 해줬던 너의 경험을 말해줘. 스타벅스 자체가 단골 손님 되게 많아서 좀 뻥을 쳤어요. 내가 원래 일했던 카페는 단골 손님이 되게 많아서 단골 손님들의 메뉴를 다 외웠다, 단골 손님을 잘 다룬다 뭐 이런 걸 어필을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여기는 그게 무조건 이제 일을 하게 되시면
단골 손님 이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스타벅스는 다 이름 적잖아요. 이름 다 외워야 되고 그 손님들이 먹는 음료도 다 외워야 돼요. 단골 손님이 이제 입장한다? 그러면은 바로 호스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메뉴 찍고 오늘도 똑같은 거 하지? 한번 물어보고 걔가 맞아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살짝 힘들긴 했어요. 그런 점이 뭔가 외국인을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또 구분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왜 스타벅스야?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외국에 나온다면 외국 스타벅스에서 일해보는 게 내 버킷리스트였어 라고 말했어요. 그 버킷리스트에 좀 살짝 꽂혀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너의 강점을 세 가지만 얘기해봐. 최대한 긍정적이고 되게 막 밝고 되게 친근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커피 경력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한 총 카페 알바 경력이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멈췄어요. 3년 정도 된 거. 스타벅스를 일하면서 받았던 혜택이 꽤 있어요. 우선은 일을 하는 날은 음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품, 제품, 커피 제품, 음식 같은 경우는 30% 할인. 일하지 않는 날에는 커피를 무료로 먹지 못하고 30%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좋은 게 캐나다에서 스타벅스랑 연결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디다스, 애플 뭐 이런 큰 기업들에서는 브랜드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파트너들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매장 분위기가 너무 이제 서로 프렌들리하고 밝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왕따라던가 뭐 그런 터치대 이런 건 없었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아 그리고 일을 되게 체계적으로 배우기가 좋아요. 제가 처음에 블렌즈 커피에서 하루 일을 하고 스타벅스 연락이 와서 바로 스타벅스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블렌즈에서 일을 배웠을 때는 체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매니저가 생각나는 거 하나하나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습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는 비교를 해보자면 체계적으로 그런 또 스타벅스 내에서 신입한테 알려줘야 하는 스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을 배우기에는 수월하지 않았을까. 너무 귀여워. 꼰대 문화가 전혀 없어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텀으로 좀 롤 체인지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는 바에서 커피를 만드는 걸 1시간을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그 다음은 주문받는 것도 했다가 오븐 끊는 것도 했다가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또 그런 뒤에서 하는 서포트 일들을 또 했다가 이렇게 다 바꿔서 해요. 근데 이제 서포트를 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뒤에서 서포트하는 거 그게 할 일이 진짜 많고 쓰레기도 다 버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커피 만드는 일도 아니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도 아니고 뒤에서 그냥 잡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저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보통 한국은 그런 일들을 새로 들어온 애들 그리고 막내들이 거의 도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신기했던 게 매니저 자체도 그 일을 같이 롤체인지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좀 신기했어. 여기는 진짜 그런 꼰대 문화가 없긴 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팁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면 좀 실망 아주 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벅스 자체가 메인 잡으로 일을 하기에는 아마 워홀러분들에게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웬만하면은 워홀 오신 분들은 팁잡을 메인잡으로 잡으시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세컨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워홀을 와서 나는 돈이 되게 중요한 것보다는 문화적인 경험도 하고 그냥 영어를 좀 더 늘리고 싶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워홀 생활을.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돈이 최고. 어떤 것이든 뭐 노는 것이나 뭐 여행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게 다 돈이 필요하고 심지어 먹는 것도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워홀 생활을 진짜 찐으로 더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잡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팁잡입니다. 여기 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버나 이런 걸 하면 팁이 진짜 많이 벌려요. 보통 일주일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스타벅스를 메인 잡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카페가 되게 몸이 별로 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타벅스는 진짜 개 힘들어요. 그리고 스파트를 많이 안 줘요. 생각보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메인 잡으로 생각을 하고 구했는데 처음 일을 했을 때는 일주일에 2, 3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로 생계가 넉넉하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투잡을 구하기 시작을 한 건데 만약에 뭐 어디 레스토랑에서 서버로 일하는 거 5일 그리고 스타벅스 5일 비교해가지고 어디서 일할 거야 물어보면 당연히 레스토랑 서버로 갑니다. 레스토랑 서버가 같은 시간 대비해서 팁까지 포함하면 거의 두 배 벌어요. 가게마다 팁이 나오는 그게 퍼센티지가 다르니까 뭐 확실하게 말을 해드릴 순 없지만 최소 1.5배는 벌어요. 난 돈만 좀 들려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됐어요. 네. 일 구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상황이 예전처럼 막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워홀러들이 나간 이 자리에 그 틈을 잘 찾아서 지원을 해보시길 바라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스타벅스를 너무 메인 잡으로 생각하고 있지 말라. 제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